코로나19로 대부분의 소비가 위축됐지만 일부 수산물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과 취향에 따라 변신을 시도한 수산물을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산 전복이 두꺼운 껍질을 벗고 깨끗하게 씻겨나갑니다. 손질까지 마친 전복은 소비자가 바로 요리할 수 있는 상태로 냉동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전복 스테이크, 바로 비벼 먹는 전복 고추장, 간장 비빔 등 수산물을 활용한 간편식들입니다. 손질이 까다로운 데다 조리할 때 생기는 연기와 냄새, 번거로운 설거지까지 해결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외식보다는 주로 가정에서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HMR 제품에서 가정용 간편식을 드실 수 있게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전분 없이 다시마로만 만든 19kcal의 저칼로리 국수. 기름지고 열량 높은 배달 음식에 맞서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직원 13명인 이 업체는 매출이 3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내수 시장이 위축된 사이 이 같은 시도가 더해지면서 온오프라인 주요 판매처에서의 수산물 소비는 2,50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머무면서 밀가루 음식이나 고칼로리의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몸에 부담도 느끼고 해서 저희 제품들을 많이 사. 전남 수산물을 활용한 간편식들은 국내 편의점 진출은 물론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